언젠가부터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3포세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3포세대는 연애와 결혼, 아이 갖는 것을 포기한 세대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나온 신조어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M포세대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M포세대는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라는 말이죠. 희망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날입니다. 실망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희망을 갖고 살라고 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구원을 주시기 원하셔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는 죄인을 심판하기보다는 구원하기 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그 옛날 별을 보고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들뜬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마음마다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세례 요한의 탄생 스토리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 5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말 못할 고민과 아픔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도 그 아픔이 있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자녀에 대한 마음도 다 내려놓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의 인생의 황혼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셨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긍휼히 여기신 것이지 라는 생각을 갖고 모두 몰려와서 감격해하면서 함께 즐거워해주고 기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해주고 축복해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세상은 서로를 이겨야 하는 경쟁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상대방을 눌러버리고 내가 올라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이기에 서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할 때 같이 아파했던 사람들이 엘리사벳이 잉태하자 기뻐했습니다. 그럼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담당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당시는 제사장 직무를 하는 이들은 1년에 두 차례 허용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성전에 올라가서 지성소에 들어가 온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명을 맡은 이는 특별히 제비를 뽑아 선발했으니 아주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지성소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일을 맡았던 사가랴가 너무 놀랄만한 일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성소 안에 나타난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시기는 구약시대의 끝인 말라기 이후에 400여 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였고 또 역사적으로 중간기라 부르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와도 말씀해 주시거나 계시해 주시거나 만나 주신 일이 없었던 하나님의 침묵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자 오히려 놀랐습니다.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불신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한 성도는 늘 믿음으로 살고 기도를 쉬지 아니합니다.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계시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대도 크고, 기대하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기적을 보게 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오늘의 삶이 아주 비극적이고 오늘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거기서 완전히 좌절하고 실망치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곧 역사하시겠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지, 이 믿음도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겨서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희망입니다. 믿음생활은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시는 은혜가 너무나 커서 기뻐하며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심판하신다면 누가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쁨도 좋은 것이지만 그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구나,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는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고 의인이었지만 그 역시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 말씀하실 때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는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만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을 해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 결과 누가복음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이릅니다. 나는 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나 사가랴야, 네가 불신하고 있으니 보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너는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은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신앙 때문에, 의심 때문에 세례요한이 태어나는 그 시간까지 아버지 사가랴의 입을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불신앙과 의심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열 달을 지내니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름을 지으라고 주신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도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이라고 이름을 사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심을 그를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본문 64절을 보니까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할렐루야. 65절입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상골에 두루 퍼져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자 곧바로 그 자리에서 1년여 동안 닫혀 있었던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불가능한 것 같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루어주시는구나, 이것이 모두를 두렵게 했습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로 거룩한 두려움을 맛보게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그 살아계심의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66절을 보니 듣는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와, 앞으로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며 그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일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지금 좀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때로 용기마저 잃어버리고 있으십니까? 현실이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은혜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더 많은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불신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에게는 장차 희망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희망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